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60% 이상이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첫해 30개 업체, 지난해 37개 업체 등 지금까지 모두 10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업은 3에서 5년 동안 15억 원 이내의 개발비와 연구인력도 2명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남과 부산 업체들은 이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100개 업체 가운데 경남은 고작 2곳, 부산도 3개 업체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허청이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기술획득 전략 사업에서도 지역업체들은 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 업체 가운데 68%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240여 개 업체 가운데 경남은 고작 4개 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약 한 60% 이상이 그 서울, 경기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고 비교는 예로 우리 인근 부산이나 울산 같은 지자체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경남이 처져 있는 지금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경남으로서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부족한 정보력 확보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NN 박철훈입니다.